네, 정말 뜨거운 모양입니다. 네. 우리 부대표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실 모양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슈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제가 대다수의 그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 코너에서 많은 뉴스를 찾곤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염호 관련한 그 이슈는 제가 경제 코너에서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전혀 다른 섹션에서 지금 이러한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전일에 그러한 이슈를 또 봤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미 시초가부터 굉장히 높은 가격권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네, 오늘은 저는 포스코 엠텍이 그룹사 안에서는 가장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 ICT 또 강판 이런 대다수의 그룹사 종목들이 이미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그룹사 안에서도 매수세가 포스코 엠텍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그 네. 가격대가 5,000원, 6,000원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한 그쵸?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어요. 6,000원 부근에서는 한 3,000원 정도가량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사 대비해서 좀 가격적으로는 덜 오른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포스코 엠텍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29%대 지금 완전 급등해가지고 상한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당연히 지금 매수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유하신 분들은 매매전략 어떻게 가져가시고 나중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보유자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35조 원에 달하는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허구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네. 있고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이라는 것도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평균값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떠나서 염호를 확보를 한다라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한 기업이. 그런데 그동안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염호를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대다수가 이제 중남미 아메리카 쪽에 네.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염호를 사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었고 또 실패도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를 하나 인수를 했고 앞으로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매장량에서 일부를 또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런 자원에 대해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미 이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해서 하나의 결실을 얻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하면 전통적인 굴뚝 산업 네. 그리고 약간의 환경오염의 주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이미지가 좀 컸었는데 그것을 탈피하는 측면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앞으로 이 그룹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을까. 또 그러한 측면에서 포스코 엠텍까지도 같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 너무 과열은 그렇죠? 됐거든요. 네.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진입을 해본다면 아마 미래에는 8,700원대 오늘의 가격대를 뛰어넘는 가격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너무나 이제 과열된 상황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진입하자마자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적정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강한 면모를 보여줄 때 포스코 엠텍이 6,000원권 후반권에서 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격에는 또 지지대 역할을 해줄 많은 매물이 들어왔다는 측면이니까 아마 그 가격선에서 산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6,000원 선 최근에 어떤 가격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00원 후반, 7,000원 선. 네, 6,000원 후반에서 7,000원 선입니다.